이런 와중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내년 중반쯤 미국과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추가 하락도 예상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가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장 기자, 다이먼 회장이 또 암울한 전망을 내놨죠. 뭐라고 했습니까? 네, 다이먼 회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경제가 순항하고 있지만 매우 심각한 역풍이 겹치면서 내년에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And these are very, very serious things, which I think are likely to push the U.S. And you know, the world. I mean, Europe is already in recession, and they're likely to put U.S. in some kind of recession 6-9 months from now. 다이먼 회장은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예상보다 가파른 연준의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여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요 역풍으로 꼽았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이런 악재들이 미국과 세계를 압박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과 관련해선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동안 너무 오래 기다렸고 그동안 금리를 너무 적게 올렸다며 지금은 분명히 따라잡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경제를 적당히 완만히 둔화시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경기 침체에 빠질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완만한 수준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될 수도 있으며 많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증시의 추가 하락도 예상했는데요. S&P 500 지수가 지금보다 20% 넘게 급락할 수 있다면서 올해 이미 20% 이상 떨어지면서 느꼈던 고통보다 앞으로 느낄 고통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지난 6월에도 세계 경제에 허리케인이 올 수 있다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장가입니다.